높다. 오. 바다 봐. 와. 장난 아니지. 어, 날씨도 좋고. 어. 아. 뭐 이렇게. 아, 재밌어. 두 분만 따로 그 캠핑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캠핑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노지에서 그냥 잠깐 1박 정도? 아, 그거 올레길 걸은 거? 예, 올레길 걸었을 때 있었는데 이게 어떤 정말 큰 텐트를 치고 거기서 밥을 해 먹고 막 이런 적은 없었어요. 캠핑샵 한번 가보자. 캠핑 가기 전에 용품을 사야 되니까. 맞아 맞아. 둘러봐야지. 가보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핑. 우와, 꽤 넓다. 어, 어마어마하다 진짜. 뭐가 예쁘고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보자. 와, 근데 사장님 저희가 두 명이서 쓸 수 있는 화로를 찾고 있거든요. 아, 네, 화로랑 그리고 그릴을 해야 될지 불판을 해야 될지. 네. 이런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타로떼라고 보통 얘기하면 네네. 이런 종류들인데 좀 유행하는 그 캠핑 용어 중에 불멍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 네네네. 불 태워서 나오는 불빛을 보고 이제 시간도 갖고 이러니까 네네네. 그런 스타일이 있고 어, 되게 실용적일 것 같다. 어, 불판도 바꿔서 올릴 수도 있고. 예쁘지? 어. 진짜. 봐봐. 안에가 캠핑카 자체가 안에가 되게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마음처럼 설레는 것도 있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 우리 캠핑카도 이제 놨고 이제 어디 갈지 정해봐야 돼. 내가 생각해놓은 데가 두 군데가 있어. 하나는 삼방산에 지금 유채꽃이 폈어. 그래서 유채꽃을 보러 가는 것과 그 다음에 용머리 해안. 용머리 해안 거기 트레킹 뭐야? 코스가 있거든? 걷는데요? 이렇게, 어, 걸을 수 있는 아. 트레킹 코스가 있어. 그래서 거기를 한번 걷고 이제 우리 일몰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면 어떨까.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 가자. 응. 굉장히 사진 구간이네. 그러니까. 오, 여기 그러네. 사진 구간이네. 야. 진짜 이게 어. 이게 뷰네. 여기가 딱. 야, 근데 여기 삼방산 밑에 저 무슨 절이야? 저 저 절이 있는데 저? 삼방사. 삼방사. 삼방사 아닐까? 근데 어. 정보를 많이 안 알고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더 기대가 되고. 근데 여기 못 들어가는 것 같아 지금. 왜? 어, 막아놨잖아. 아, 통제하는 건가 지금? 관람 시간이 마감되었으므로 관람할 수가 없는데? 근데 왜? 왜야? 아, 못 가네. 왜지? 그러니까 지금 다 출입 통제고. 아, 이게 아 만조. 아, 만조. 그러니까 만조 때는 이 밑에 못 내려가나 보다. 아, 그래? 두둥. 원래 근데 응. 이런 게 여행의 묘미야. 와, 왜 이렇게 좋다. 여기 날씨도 봄 날씨다. 되게 따뜻하지. 어, 맞아. 꽃핀 게 진짜 어. 일리가 있어. 어. 어? 여기 유채꽃밭 있어? 어, 장난 아니다. 어. 엄청 많게 했네. 어, 한번 가보자. 와.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또 찍어줄까? 어, 하나 찍어줘. 찍는다. 어, 찍어. 좀 그 밭 한가운데에 뭔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 경험이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왠지 나가기 싫다 여기 꽃밭. 아, 여기? 야, 꽃밭 너무 예뻐. 어. 그치?
엄청나. 우와. 좋은 향이 나는데? 근데 일몰 작정하고 보기로 하고 본 적이 사실 날씨 때문에 되게 어려운 일이야. 가서 고기나 맛있는 고기나 배고파. 춥고 배고프다. 그래. 맛있는 거 해 먹자. 가자. 가자. 어우 추워. 그렇게 막 실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막 여행을 한다고 해서 막 우리가 어디 간다고 해서 막 늘 막 좋은 일이 있고 막 되게 막 서프라이즈하고 막 오늘 날씨가 찰떡이네 막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날의 그냥 느낌과 기분이 중요한 거지. 오늘 하루 같이 즐겁게 지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아 배고파.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근데 고기 먹어봐. 맛있어? 자 밖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이 고기는 바깥에서 구워 먹어야 맛있어. 맞아. 돈 먹어. 오늘 우리 첫날 캠핑 저녁의 하이라이트다. 어때? 아 오늘 진짜 맛있다. 맛있어? 잘 익었어. 맛있어? 맛있네. 그렇죠? 진짜 훨씬 맛있네. 연한데? 맛있어? 맛있어. 4개 반? 그게 막 엄청 싫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지를 남겨둬야 다음에 또 오죠. 저는 그냥 그런 생각? 반 뺀 거는 추워서. 항상 오늘이랑 같은 날이 아니잖아요, 다음 날들은. 그래서 또 누나랑 또 뭐 여행이 또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다음 날도 기대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여행하는 날도 무조건 기대가 되고. 새까만 밤.